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그래서 랭커들이 어떤 선수를 쓰는지 한번 구경하고 봅시다. 자, 랭커 스쿼드를 보려면 홈페이지 가야죠. 홈페이지 가서 순위 경기 랭킹. 캠벨 안 팔았어. 순위 경기 랭킹 보시면 지금 한승엽 해설위원이 1등이네. 승률 78%. 자, 한승엽 해설은 어떤 팀을 쓰는지 한번 보고 봅시다. 구단 가치가 뭐야? 구단 가치 1000억이야. 1000억? 구단 가치 930억. 굴리트. 와. 굴리트 발락. 좀 크게 해 줄게요. 웨아, 클라위, 비에이라, 말디니, 스탐, 이에로, 베켄바우. 여기서 잘 보시면 수비 쪽에서 공격 참여도 높으면 딱 하나야. 베켄바우 하나다. 베켄바우만 공격 참여도 높음이고 나머지는 다 수비 참여도 높음인 선수만 쓰고 있고. 클라이웨이트 공격 높음, 외야 높음, 히바우드가 높음인가? 아, 저런 선수가 안 써봐갖고 잘 몰라. 김지현님 어서 오시고. 누가 카톡 보냈어? 자, 히바우드 보통 낮음이고 말디니 가출 심하네. 그 정도면 뭐 안 심한 그냥 5점장. 자, 5점장은 누군지 모르고. 자, 이분은 구단가치 470억. 자, 구단가치 470억이고요. 여기도 공급차도 높음 두 개. 트레제게와 클라이베르트 투탑스죠. 투톱. 자, 야수 어서오시고. 이거 무슨 뜻이냐? 헤딩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그냥. 그쵸? 긱스 베스트. 이 팀은 완전 헤딩 장난 아니겠다, 야. 크로스도 그렇고, 코너킥 헤딩도 엄청 세겠네. 말리니, 페르난도, 레이카르, 사네티, 블랑. 수비 참여도 다 좋은 선수들만 있네요. 그쵸? 레이카르트만 보통인 것 같고, 다 높음인 것 같고. 골키퍼는 반데사르. 팀 좋네요. 발락은 많이 쓰네, 발락. 자, 구단 가치 470억. 자, 승률이 엄청나네. 86%야. 와우.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쵸? 그 다음 팀 보고 올게요. 그 다음은 90 민필. 자, 여기는 저 핸드폰으로 바꿔놨네. 이건 통과. 자, 그 다음 팀. 자, 그 다음 팀 또 바꿔놨죠? 가려놨네. 통과. 자, 프리. 메이저 프리님 거 봅시다. 구단가치 1360억. 구단가치 1360억. 금카팀이네. 백승호 3카, 이승호 5카. 파블류첸코 금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라드 금카. 마티치. 아, 여기 지금, 이거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아이씨. 얼티밋 때문에 무슨 선수 쓰는지 좀 가린다, 야. 그치? 페페, 보아탱, 라모스, 반데사르. 구단가치가 엄청 나온다, 그치? 애들 스탯이 좀 궁금하긴 한데, 볼 수가 없네요. 안타깝고. 자, 그 다음에 후디님 거. 구단가치 120억. 아까 잘못 봤나? 내가 아까 잘못 봤나요? 구단가치가, 맞네. 1360억 맞았구나. 여기가 너무 작아서. 아까에 비하면 여기 작잖아. 여기는 127억. 자, 쉐링업. 쉐링업 1카야. 질라타. 쉐링업 1카네. 이거 또 특이하게. 자, 질라탄, 에펜베르크, 라우드루프, 킥스. 여기는 약간 옛날에 쓰던 선수들이 많네. 브레메, 블랑, 캠벨. 블랑 센터백 좋죠. 캠벨, 사네티, 홍명보. 홍명보도 있어. 골키퍼는 쿠르투아. 자, 그 다음 선수 봅시다. 그 다음에 이츠쿨. 여기는 구단가치 1200억. 우리가 한번 들어가시고요. 1200억. 반니와 클라이. 지금 보면 클라이가 압도적으로 많네. 나 클라이 괜히 팔았나봐. 클라이 엄청 많이 쓰네. 엄청 많이 써. 그쵸? 클라이 엄청 많고. 자, 역시 호날두. 내 사랑 호날두, 히바우드, 굴리트, 비에이라. 말디니는 뭐 여기 고정이네. 네스타, 스탐, 카푸. 반데사도 있고. 스탐도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그쵸? 스탐 다 쓰고 있고. 굴리트도 진짜 많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수구율, 바이율. 자, 여기는 구단가치 260억. 쉐링어 은카, 박준호서요. 4초 정도 클라이 써. 유재님도 어서오고. 자, 쉐링어, 호날두. 둘 다 은카입니다. 이씨네, 이씨. 자, 이씨 호날두, 이씨랑 좀 서, 여기는 케미를 좀 안 보네. 여기는 은카 케미만 보고, 다른 케미는 좀 안 보네. 대장 케미만 돼 있겠네. 디마리아, 비아. 비아 은카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비앙카 쓰는 랭커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자, 포그바, 알론소. 아, 아스필리쿠에타, 보싱. 아, 보싱은 좋지. 보싱은 기속이지만 상당히 좋죠. 여기! 비에라를 센터백에 쓰는 사람 또 만났어. 아, 오랜만이다. 자, 여리 형이 좋아하는 선수. 저도 비에라를 센터백에 쓰고 있죠. 부케. 비에라 랭커는 센터백에 쓴다. 그치? 쓴다. 그 다음에 반데사르. 누구 거였지? 수고율 바이올. 자, 그 다음에 진유님 거. 자, 여기는 구단가치가 엄청나네. 구단가치 1200억. 야, 여기는 또 특이한 게 게임을 거의 안 했어. 42승 9패. 게임은 별로 안 했네. 자, 레반도브스키. 금카팀. 호날두 금카. 베일. 아자르. 아자르 좋지. 투레. 북각궁. 로호. 베르통은 피케. 라모스. 쿠르투아. 아, 레반도브스키가 100억짜리네. 와. 팀 엄청나네. 금카팀이라 구단가치가 엄청나네. 엄청나. 자, 김재원님도 어서오시고. 팀 좋죠? 팀 좋고. 역시 뭐 이 정도 팀은 돼야 다들 랭커를 하는구만. 자, 860억. 자, 메이 아크마. 메이 아크마. 자, 구단가치 860억. 반니스텔로 1카. 웨아 1카. 히바우드 차범근. 아, 차범근은 지금 처음 나왔지. 자, 차범근 지금 처음 나왔고. 굴리트, 레이카르트, 말디니, 이에로 역시 많이 쓰고. 사네티, 스탐. 사네티 뭐 고정이네. 뭐 이에로, 스탐, 사네티, 말디니는 거의 고정이야. 굴리트도 다 쓰고, 그쵸? 히바우드도 상당히 많이 쓰고. 히바도 그렇게 좋은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찬님 거 볼게요. 우찬님 거. 자, 여기는 구단가치가 1026억이네. 반니, 조영호. 조영호 뭐 잠깐 쓰는 것 같고. 펠레, 히바우드, 굴리트. 뭐 굴리트, 말디니스탐, 수부티지. 수부티지 은카 있다. 슈마이켈 은카. 골키퍼거든. 은카야. 슈마이켈. 자, 비에이라. 아, 백행. 팀이 너무 좋다. 그쵸? 팀 너무 좋아.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지? 우차님 거. 그 다음 거, 야생의 고라파더. 여기는 구단 가치가 153억이네. 153억. 트레이드에게 반니 투토. 반니도 지금 처음 나왔어. 아까 나왔나요? 오버워치 요즘 거의 안 해요. 국민건님. 오버워치 요즘 좀 재미가 없어서 잘 안 하고. 반니도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지? 반니도 지금, 언제 봤니? 못 봤지? 봤나?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봤니 나왔고. 네, 슈케르도 처음 나왔고, 네드베드 처음 나왔고, 록슨 나왔고. 야, 이거 약간 팀을 좀 가려놓은 것 같은데? 야, 이거 구단가치가 150억인데, 이거 팀을 가렸다, 야. 이거, 데브어 피케, 아, 150억이니까 맞겠구나. 렐러스도 있네? 렐러스 반갑다. 렐러스도 있고. 여령 아프리카 TV도 하고요. 자, 여기는 150억. 여기도 게임을 거의 안 했네. 31승 5패. 아직 순위 경기 초창기라 점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네. 자, 맹박 거기 명박. 자, 구단 가치 1640억. 와, 클로제가 430억이야, 클로제. 생제라서 그런가, 클로제. 자, 밀러, 로번, 알튼톱, 크로스. 비달, 알라바, 훈메스, 보아탱, 람, 노이어. 아, 팀 좋네. 잘 짰죠, 잘 짰지. 이게 무슨 팀이지, 이거? 이게 뮌헨인가? 아, 독일, 이거 뮌헨인가 뭐 그거 아니냐? 아, 독일이야? 알라바가 독일이야? 로버는 네덜란드인데? 로버는 네덜란드잖아. 뮌헨인가 뭐, 거기 아니야? 뮌헨이나 그 옆에 팀 그거 같은데. 뮌헨 맞지? 그런 거 같은데. 뮌헨 금카 맞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수빈 20위까지 먹기. 20위까지만. 자, 수빈님 보시면 구단가치 265억. 구단가치 265억. 로번 은 벤제마 은 오바메이. 아, 오바메양 금카네. 오바메양 이번에 하향돼서 좀 마음에 저기 충격을 먹었겠다. 오바메양 금카일 때 좋아. 저기 뭐 공격차도 높음일 때도 좋았는데, 그치? 자, 비달, 데로시, 콤파니, 말디니, 루이스, 스보티지, 라모스, 반데사르까지. 좋네요, 팀. 팀 좋고. 뭐, 오바메양 때문에, 뭐, 대장은 아니고, 그쵸? 이것저것 좋은 거 섞었네. 내가 좋아하는 팀이야. 섞은 팀. 섞어. 자, 달달하니 맛있다. 달마님. 자, 우리 달마님은 구단가치 196억. 레반도브시키. 자, 레반도브시키가, 탑이고. 호날두 백승호. 비에이라.
크로스, 캐디라, 알라바, 스모닝, 스포티지, 말디니. 스포티지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 스포티지 은카 정도는 쓰네. 은카 정도. 스몰링도 뭐 상당히 좋죠. 알라바 뭐 말이 필요 없고. 여기는 특이점이 오른쪽 왼쪽 둘 다 둘 다 왼발이죠. 알라바 왼발, 말디니 왼발. 뭐 참고하시고. 이거 누구였지? 달맛. 자, 그 다음에 재창님 거. 자, 재창님 팀은 구단 가치는 335억. 알리가 300억이네. 아, 30억이고. 케인, 스털링, 아, 렐란, 알리, 안토니오, 쇼, 케일, 스몰링, 클라인, 조하트까지. 야, 이거 뭐냐, 이거. 무슨 팀이지? 잉글랜드인가? 아, 잉글랜드 근카 맞아? 잉글랜드지? 그래, 잉글랜드 갔네요. 팀 케미로 이렇게 높게 하기가 뭐 팀이 좋아도 쉽지 않은데, 잘하네. 그쵸? 팀 케미는 지금 뮌헨에 이어서 두 번째 나왔네. 대창님, 그쵸? 거의 없어, 팀 케미. 한다 그래도 구단같이 몇백억. 자, 여기는 구단같이 가려놨고, 말디니 할머니는 가려놨고, 고라파, 아까 고라파도 하나 더 있었잖아. 야생의 고라파도. 이거 뭐야, 이거? 고라파도 왜 또 나왔지? 이거 아까 봤던 팀인데? 왜 밑에 또 나왔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생의 고라파도 왜 두 개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생의 고라파도 327. 아, 또 월드 레전드 고라파도. 다르구나. 아이디가 두 개인데, 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이거? 모르겠다, 야. 어쨌든 구단 가치는 150억, 트레저게 반니, 슈케르 네드베드. 아까는 팀도 거의 똑같은데? 희한하네. 아, 근데 팀이 똑같아. 똑같잖아. 팀이 똑같아. 희한하네, 희한해. 이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야. 본인만 알겠지, 어떻게 된 건지. 자, 언베리 동현, 언베리 동현인 거. 자, 구단 가치 656억. 디코, 자, 더글라스 코스타, 윌리안 히바우드. 자, 페르난디뉴, 오스카, 파비뉴, 아디, 단치, 나우두, 카푸, 고메스. 브라질인가? 이거 무슨 팀이지? 야, 이거 무슨 팀이야, 이거? 브라질 맞아? 브라질인 것 같지? 금칸디, 히바우드만 그렇고, 카푸. 브라질, 맞는 것 같지? 어쨌든 구단 가치 650억. 아, 이거 저장 좀 해놓을걸. 다음번에 순경 정할 때는 구단 가치를 저기 엑셀로 저장해서 평균 랭커 구단 가치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가려놨네. 가려놨어.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20위까지 20위까지 한번 확인했고, 팀 케미는 지금 세 번 나왔다고 하네요. 뮌헨, 잉글랜드, 브라질 나왔고, 구단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그쵸? 구단가치 낮은 건 없었고, 전부 다 구단가치가 꽤 높은 팀. 제일 싼 것도 한 100억은 넘고, 대부분 평균으로 따져도 한 200억 이상, 30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요즘에는 팀이 후지면 높이 올라가기 힘들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4월 첫째 주, 자, 4월 첫째 주, 첫째 주 랭커 스쿼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였던 선수가 역시 공격진에서는 클라위라 트레제게. 역시 헤딩할 수 있는 선수, 공격 참여도 높음에 강력한 헤딩 있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 쉐링엄도 조금 나왔죠. 쉐링엄 요 선수들 많이 나왔고, 수비에서는 역시 제일 많이 나와서 말디니 이외로 뭐 그 정도 선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말디니 이외로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시즌카도 그렇고 스페셜 케미도 그렇고, 그리고 굴리투도 의외로 구단 가치가 높다 보니까 굴리투도 많이 나왔고.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네티도 많이 나온 것 같고, 그치? 말리는 고정. 그래. 나도 이제 게임 좀 해보자. 자, 지금 어디 보자. 스케줄 신청 들어온 거 있나? 스케줄이 없네요. 자, 10시 반 이벤트. 오늘 문상, 문상 누리고, 그 다음에 오버워치 3만원 패키지 도전 가능하고요. 스케줄 신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동안 게임이나 좀 해볼게. 리버풀 인사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서와요. 했던 것 같아. 17에 남았어? 그럼 그냥 해도 되겠다. 자, 렐러스 출정시켜야지, 렐러스. 전 4일 인사 쓰고요. 호날두가 죽었을 땐,
호날두. 백승호가 죽었네? 그럼 드록바. 뻔뻔뻔. 아, 시청자 맞짱이 유튜브 시청률이 형편없더라고. 아무도 안 보더라, 시청자 맞짱. 좀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봐. 인기가 그렇게 없나, 시청자 맞짱. 좀 봐야 하지, 안 그래? 자, 상대편 똑같은 포메이션이네. 조영욱 있고요.